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일어난 불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유업과 기업을 제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에게 준 약속이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를 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호렙에서 이제 국가를 정비하고 또 다시 율법을 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호렙산에 얼마를 머물렀느냐 그러면 거의 한 1년을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3월 1일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가지고 그 후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게 된다면 이 언약의 기간이 바로 거의 1년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호렙산에 머물면서 그들은 국가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라를 정비하고 율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마음만 있다면 전쟁은 당연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을 먼저 해보자 라는 제안을 모세에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바로 21절 그 앞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정탐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결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 보고 최선책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그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명백한 임무는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임무를 신중한 실험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정탐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 마음에 들어있는 우주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으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 옳으냐 아니냐, 내가 보기에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 우주적인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위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위층에 사는 분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 영어로는 갱업이라고 부르는데 힘을 합해가지고 와서 재건축하자. 도저히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어차피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혜를 주시고 또 일을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이 건축 그 구조물의 전문가인 분의 조언을 받았어요. 그분이 와서 그 전문가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기 와서 기둥들을 쭉 살펴보더니 이 기둥이 이 건물 전체에 하중을 받치고 있는 건데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기울어지거나 뭐 금이 가 있거나 아니면 싱킹하는 뭐 이렇게 내려앉는 현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다른 기둥을 보여달라.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에 올라가서 건물을 기둥을 조사하더니 여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세 번째로 요청한 것이 이 건물의 가장 나쁜 부분, 가장 악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 그리고 위에서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것들이 뭐 물도 새고 뭐 그다음에 흰 개미도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그래서 컴플레인 하는 그 집을 보여줬더니 그분이 쭉 보더니 이거는 메인테넌스 문제지 건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이끌고 1년 반 기간을 밖에서 렌트를 지불하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참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해결하시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그라운드 플레이 사는 분이 뭄바이에 오랜 동안 가 있는데 1년에 뭐 한두 차례나 올까 말까 한 분이 지난주에 왔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더니 자기는 재건축하는 거 반대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동호회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없던 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때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는 것으로 행하면 참 마음이 깝깝하고 더 이상 우리가 피할 길이 없구나 어떻게 돌파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정탐꾼의 그 목소리,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탐꾼이 제안했고 하나님의 제안은 올라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제시하신 것이고 정탐꾼의 제안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25절 이하에 정탐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좋다라고 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곧장 그들의 그 시야가 어디로 옮겨졌냐면 그땅 백성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27절 말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2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시야가 그 땅에서부터 어디로 갔냐면 그땅 거주민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읍도 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게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우리가 참조하여 보면 그 사람들은 장대한 족속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전쟁을 치루야 되는데 그 전쟁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지, 얼마나 많이 죽을지,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워서 이기게 될지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땅 백성을 보고 누구랑 비교하였느냐 하면 자기들의 능력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땅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였다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진격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을 보고 자기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된다. 거기에 빠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우선 다가오는 것은 보이는 적, 강하게 보이는 그들, 장대한 족속, 거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신중함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가면 되는데 그 신중함이 오히려 이들에게 올무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설득을 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은 3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설득이 무의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었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주적인 현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주적인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설득할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보는 데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30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였느냐.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도 그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은 세기를 내신 하나님이시다. 광야길에서도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느냐.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 경험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세의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울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듯이 이들은 40년의 방황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그 명령 교훈을 배우지 못하여서 우리가 40년을 허비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배워야 된다면 이것은 너무 심한 그런 경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듣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생애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 하나를 배우기 위하여서 40년의 방황하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끝나는 일이다. 거기에 무슨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주적인 우리 마음의 우주적인 현상이다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그것을 신중한 실험으로 바꾸는 것, 실험해보고자 하는 것,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 내가 보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신중한 실험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주적인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신중한 실험으로 바꾸지 않고 그 명령 있는 대로 순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주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중한 실험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참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실험으로 바꾸지 않고 주님의 명령 있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